이번 12월 8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16년 만에 3인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이루고 취임한 지 1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날입니다. 근데 이 1년 사이에 독일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는데요. 기존에 독일은 셔틀 외교라고 미국과 러시아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길게는 1970년대부터 수립된 동방정책이 지금까지도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독일은 원래 러시아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 균형 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를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전통적으로 독일과 러시아는 서로가 없는 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독일은 러시아의 에너지가 필요했고 러시아는 독일의 기술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독일은 이러한 정책을 펼치며 균형외교를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유럽의 안보 지형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긴 평화기라고 생각했던 유럽이 직접적으로 안보의 위협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시대 전환이라는 것을 천명하게 되는데요. 크게 변화한 국제정세에 기민하고 대처하고자 했습니다. 시대 전환 선언은 꽤나 많은 것을 바꾸었습니다. 일단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무장 선언, 두 번째는 나토, EU 공동방위 기회 확대, 세 번째는 러시아 제재 동참, 네 번째는 우크라이나 연대와 지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재무장 선언은 상당히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독일은 세계대전을 두 번이나 일으킨 나라이다 보니까 본인들도 이것을 알고 최대한 군사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재무장 선언을 하게 되어서 독일이 엄청난 군사력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크게 변화한 안보 환경과 국가 위상에 걸맞는 강군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일단 숄츠 정부는 일회성이지만 2020년도 국방 예산을 특별 방위기금 형태로 2021년 국방 예산이 503억 유로보다 두 배가량 증액된 1000억 유로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약 140조 원 정도인데요. 한국의 국방비가 57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늘렸다는 걸 볼 수 있죠. 또 이후에도 2014년 나토 차원에서 설정한 GDP의 2% 국방비 지출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선언을 했으며 재무장을 위해 헌법까지 개정하는 모습까지 보였죠. 시대전환 구상에 따른 큰 폭의 국방비 증가로 독일은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가장 큰 국방 예산을 지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독일은 증액된 국방비를 그대로 군사장비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F-35 전투기, 치누크 헬기, 드론 등 공중자산을 우선 도입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2022년 3월에 숄츠 정부는 11조 원을 들여서 F-35 전투기 35대를 도입해 40년 이상 된 토네이도 전투기를 대체하기도 했죠. 통일 이후 충분한 국방비를 들이지 못해 군사태세가 크게 약화하였던 독일군의 전력이 매우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두 번째는 나토, EU 차원의 유럽 공동방위에 대한 독일의 기여를 확대하고자 한 것인데요. 독일은 2017년부터 나토의 전방 증강 전개 구상 차원에서 500명가량을 리투아니아로 파병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350명을 추가로 파병하여 발트 3국에 대한 보호에 힘을 썼는데요. 2022년 3월에 EU 특별 정상회담에서 독일이 주도로 공동 방위 정책을 채택하고 독자적 작전 역량을 갖춘 신속 대응군 중심의 유럽 합동군을 창설하기로 합의를 봅니다. 이를 위해 독일은 재원과 인력을 상당 부분 충당하기로 하였죠. 또 세 번째는 대러 제재 참여인데요. 독일은 전쟁 발발 이후 동맹 차원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응징하고 동맹의 결속을 위해 대러 제재에 참여했습니다. 독일은 석탄의 52%, 석유의 34%, 천연가스의 55% 등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높은 러시아 의존도를 보여왔지만 자국 경제 적지 않은 타격을 감수하고 대러 제재에 동참하였습니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러시아 경제지의 특별 TF를 조직한 가운데 13조 원을 들여 완성한 독일과 러시아 간의 노르트 스트림 2 송유관 사업을 중단하기까지 했죠. 에너지 부분에서의 높은 러시아 의존도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실어내온 독일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대러 제재의 선제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착셀 등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규탄하며 독일이 주도로 EU 차원에서 에너지 부분으로 제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결단하기도 했죠. 그 결과 EU는 러시아산 석탄과 석유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G7과 EU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 금융기관을 스위프트에서 퇴출하는 등 대러 제재를 전방위로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원입니다. 원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2022년 6월 16일에 키이우에 방문하면서 그동안의 반대를 철회하고 우크라이나의 EU 후보국 지위 부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였죠. 튀르키예 등 적지 않은 나라가 수년이 지난 이후에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았던 것을 생각해본다면 우크라이나가 가입 신청을 한 지 3개월 만에 EU의 후보국 지위가 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당장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국가들을 순위로 내보면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세 번째로 우크라이나에 많은 지원을 한 나라였습니다. 약 9조 원 정도를 지원했죠. 또 우크라이나 난민 다수가 독일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과 독일 내에서의 취업을 지원하는 등 독일 노동시장에 편입하도록 하고 있죠. 독일이라는 나라가 가진 국력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 군사적 지원도 1조 6천억 원 규모로 미국, 영국, 폴란드에 이어 4위 규모입니다.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또 독일은 2차 대전 종전 이후 처음으로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보내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다량의 무기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중화기까지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당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독일의 재무장 선언은 앞으로의 미래를 바꿀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장 국방비 순위가 세계 3위가 된 나라가 되었으니까요. 앞으로 독일의 역할과 영향력은 더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어쩌면 러시아는 깨우지 말아야 할 국가를 깨워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